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호랑이가 SUV 차량을 몰고 끌고 가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호랑이 엄청난 치악력과 근력을 실감나게 만드는 장면이었는데요. 호랑이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무기는 모익감의 숨통을 끊는 송곳니지만 우람한 근육으로 이뤄진 앞다리와 이를 휘두를 때의 타격력 또한 무시무시합니다. 호랑이가 전력을 다해 휘두르는 앞발 펀치에 맞으며 소나 말, 당나귀 정도 되는 짐승들도 실신을 일으키거나 아예 목이 꺾여버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수컷 호랑이들의 200kg에서 300kg 체중까지 더해질 경우 멧돼지나 느림보 곰 같은 큰 짐승들도 척추가 단번에 골절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점프력은 거의 초현실적인 수준인데 풀밭에 바짝 엎드린 채 다가오던 벵골 호랑이 한 마리가 인도 코끼리 위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단번에 뛰어올라 공격하는 영상은 유명한데요. 이 영상 속 코끼리 기수는 호랑이의 펀치가 스쳤을 뿐임에도 왼손에 손가락 3개를 잃었고 코끼리가 재빨리 호랑이를 제압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합니다.